바다 거북의 내장에서 또 소금에서도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검출됐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 플라스틱의 체내 흡수나 생물학적 영향은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나노 단위 플라스틱이 물고기 배아에 쌓여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해마다 생수병과 비닐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 800만 톤이 바다로 흘러들고 파도와 자외선에 잘게 부서진 작은 알갱이들이 바다 거북의 내장에서 또 소금에서 발견됩니다. 이런 5mm 이하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선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크기 초미세 플라스틱의 생물학적 영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과 비슷한 기관을 갖고 있는 열대어 제프라피시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실험 물고기에 배아가 들어있는 물속에 초미세 플라스틱 형광물질을 투여했더니 30분 뒤부터 배아를 둘러싼 난막을 통과하기 시작해 하루 뒤에는 몸 전체에 쌓이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나노플라스틱을 제브라피시 배아에 처리한 이후 수시간 이후부터 쌓이기 시작해서 하루가 지나면 몸 전체에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포 단위의 정밀 관찰 결과 이는 다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고 다른 독성 물질과 결합할 경우엔 독성을 급격히 증폭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노플라스틱이 미토콘드리아에 미세한 손상을 미치는데요. 그것이 다른 독성 물질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미세 또는 초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해양 생태를 파괴하고 또 먹이 사슬을 거쳐 사람의 몸속에 쌓여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막연하게 알려져 온 인체 위험성 연구와 나아가 관리 방안을 찾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